경기 신일초등학교입니다. 최성민, 김준혁, 함승주, 김민우, 유성호, 서진호, 김현민, 김민성, 윤태우, 황정호, 김민서가 오늘 게임에 먼저 나섭니다. 굉장히 키퍼가 튼튼한 팀인데요. 그 이진우 키퍼, 조현태, 문현준, 신호승, 강세훈, 이민창, 김미듬, 이준영, 조혜성, 김태영, 최지성이 먼저 게임에 나섭니다. 이제 양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과연 이 응원 소리가 50분 내내 이어질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안에 슈팅! 네, 안쪽에서 네. 높게 뜨거워합니다. 경남 양산초등학교 첫 번째 슈팅. 그렇습니다. 방금 양산초등학교 태영에게 돌려주는데요. 연결이 됩니다. 최지성 아크 정면으로 밀어줍니다. 공 잡아놓고 박스 안쪽 진입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아, 다리에 맞지 네.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방금 골라인 아웃 됐고요. 네. 김태형 지나가 최지성 아, 감아줍니다. 아, 골대로 맞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뒤쪽 골대를 맞았죠? 네, 그리고 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공이 흘러가네요. 신일초등학교 멀리 툭 쳐놓고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김태형. 김태형 공을 줬습니다. 네, 박사 쪽에서 올려줍니다. 슈팅! 뒤에서 슈팅! 코스 밖으로 합니다. 그리고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 방금은 14번의 김태영 선수인가요? 네. 하지만 공을 잡았습니다. 공 따내는군요. 아, 그런 했고요. 두 명 사이 치고 갑니다. 넘어지는데요. 반칙 라인 바로 앞쪽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키퍼가 두 명 있으니까 또 그림이 새롭네요. 그렇습니다. 왼발로 낮게 감아주고 흘려줍니다. 뒤쪽에서 아. 좋은 찬스 슈팅 아. 들어갑니다. 이진우 머리가 아닌 다리로 해냅니다. 정말 정말 이색적인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골키퍼가 이렇게 발로 필드골을 집어넣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이진우가 이제 본인의 골대로 귀환.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입니다. 네, 조혜성. 크로스가 수비 맞고 다시 한번 조혜성에게 왼발 크로스 낮습니다. 박스 안쪽에 돌아서면서 하지만 최성민의 품에 안기는 공입니다. 네.